선수들의 플레이를 관전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도 또 동선이나 언덕의 오르막내리막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이제 갤러리 분들이 선수들 플레이를 구경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코스입니다. 또 반대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제 파이널 라운드를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최승비 선수는 반대로 첫날 오전에 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군요. 첫 탈락은 뭐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옆에서 버디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따라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시너지 효과가 시너지 있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수도 한타를 줄이면서 2분 차가 됐습니다. 오전에도 바람이 그렇게 많은 영향이 있을 정도로 많이 불진 않았어요. 한 많이 불어도 한 클럽 내에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허인우 선수의 버디 시도입니다. 네, 언더 파이프 미터는 허인우 선수입니다. 마이너스 1. 벌써 어디? 거리를 제대로 못 맞췄고요. 예. 떨어져서 굴릴 거라는 생각이 머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앞에 짧게 떨어뜨리려다 실수가 나왔습니다. 허인회 선수는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10위에 올라있고요. 통산 5승이 있는 선수입니다. 끝에서 왼쪽으로 살짝 경사가 있었네요. 현재 1언더파 기록하고 있는 허인회 선수의 9번홀 파파. 네. 더블 보기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버디 3개가 기록이 되면서 언더파로 후반으로 진입합니다. 조심스럽게 샷을 하다가 우측으로 밀렸었고요. 하지만 9번 홀은 왼쪽 미스보다는 차라리 미스가 나더라도 방금 같은 샷이 스코어를 유지하는 데 흐름을 이어가는 데는 괜찮습니다. 허인우 선수의 두 번째 샷 좋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샷이 나왔죠. 상금 8억이 넘는 김민규 선수고요. 떨어집니다. 한타 더 줄이면서 2언더파. 결국은 스탠스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러프에서 공이 잘 떠있고 좋은 위치면은 선수들은 구제를 받기보다는 라이를 스탠스보다는 라이가 더 우선입니다. 허인회 선수가 버디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네. 중압감이 없을 때는 그 홀이 크게 그렇게 어렵다고 못 느끼지만은 확실히 이 본선 라운드 주말에 가면은 그런 홀들에서 탑으로 있는 선수가 나오죠. 들어갔어요. 허인회 허인회 선수가 흐름을 제대로 탔습니다. 그린 바깥쪽에서의 퍼팅이 들어가면서 버디 6개째 전체 4언더파입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허인회 선수의 버디 포입니다. 밑에서 돌질 않았네요. 네. 이번 시즌 평균 퍼팅 수에서 유일하게 1.6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언더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6번 홀에 들어선 허인회 선수고요. 아까 객원 해설로 잠시 자리에 앉았던 최승빈 선수도 이 홀을 언급했었어요. 네. 허인회 선수는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허인회 선수는 17번을 두 번째 샷입니다. 허인회 선수는 4언더파로 마지막 홀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키온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허인회 마지막 두 홀에서 세타를 잃게 되면서 2오버파가 됐고요. 허인회 선수의 버디펏. 들어갔습니다. 5언더파 공동 11위. 특히 후반 홀에서의 이 기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더블보기 하나를 기록하고도 버디 7개, 5타를 줄이면서 경기를 마친 허인회입니다.